안녕하세요. 고의 모의고사 해석 및 어법 선택 설명을 하겠습니다. 잭 월치는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 리더들 중에 한 명이라고 리더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여겨진다. 자, at once A and B입니다. At once A and B.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제스처로 여기에서 제스처가 단수이니까 was죠. 웰치 지시했다. 의식을 지시했다. 어떤 의식? 태우는 지식입니다. 태우는 뭘 채우자고요? 자, G 블루북스 오래된 G 블루북스에 블루북스를 태우는 의식을 자 지시를 했다. 블루북스는 뭐였다? 매뉴얼이었다. 경영자 훈련 매뉴얼 1년의 매뉴얼이었다. 그 매뉴얼은 어쨌다? 어떻게 G 매니저들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매뉴얼이었다. 자, 여기서 임무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던입니다. 조직에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우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that는 생각하면 안됩니다. 더 팩트까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어떤 이 책들이 훈련을 위한 이 책들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그것들은 여전히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무엇에? G 매니저들의 행동에 필요성을 인용하면서 언급하면서니까 이게 사이팅입니다.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ing가 나오는 겁니다. 목적어 자, 수동이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자, 매니저들이 써야 된다는 그들 자신의 해결책 답을 써야 된다는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하면서 무슨 해답일까요? 매일매일 경영의 어려움들에 대한 해답을 자 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웰치는 오래된 명령을 swept away 없애버렸습니다. 쓸어 없애버렸습니다. 뭐 함으로써 블루북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나왔으니까 ing겠죠. 뭘로부터? 조직 문화로부터. 지금 G의 매니저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아, taught.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찾도록 자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도 자, 오래된 먼지 낀 책 속에서 그 해답 해결책을 찾도록 해결책을 룩업 찾도록입니다. 여기서 찾도록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룩이 답입니다. 항상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22번 갑니다. TV 앞에서의 한가한 시간이 한가하게 보내는 것이 너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상의 취미라면 이지겠죠? 취미라면 그것은 당신을 잃은 죽음입니다. 명사가 나의 죽음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 호주의 연구가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what이 나옵니다. 호주의 연구가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9,000명의 사람들을 평균 6년 동안 추적한 후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이 과체중이든 아니든 regardless of입니다. 상관없이 매일 4시간 이상 동안 TV를 보았던 실험자들은 이거 subject 실험자들입니다. 실험자들은 46%의 더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위험이요? 조기 사망할
뭐와 비교해 볼 때, 실험자들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는 비교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실험자들이 뒤 실험자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compared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채널을 돌리는 2시간 미만 하루에 2시간 미만을 돌리는 실험자들과 비교해 볼때 4시간 이상에 돌리는 사람들이 46%의 저 조기 사망 확률이 높았다. 이런 뜻이죠. 텔레비전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연구는 말합니다. 데이비드 던스턴은 말합니다. 대신 위험은 앉아 있는 것에서 온다고. 자, 쉼표 나오면 대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자, 그것 앉아 있는 것은 take the place of 수거처럼 잘 외워두세요. 대신해 버립니다. 활동들을 어떤 활동이요? 심지어 가장 가벼운 활동 어떤 활동이요? 일어날 수 있는 언제? 당신이 TV 앞에 글루 이게 풀이죠. 붙어 있다 그런 뜻이기 또 튜브 TV 앞에 붙어 있지 않았을 때 occurs 일어나는 아주 가벼운 자 운동조차도 대처해 버리는 그런 앉아 있는 행위 때문에 위험이 온다. 너무 앉아 있는 것은 간단하지만 당신에게 나쁘다라고 던스턴은 말한다.